올라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RTX 5090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출시 전부터 온갖 루머가 난무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루머 대부분이 틀린 이야기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 제품이 상당히 얇게 나왔다는 것부터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자 하지만 비레포 모델들은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니까요. 뭐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시면 나름 충격적일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부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RTX 50 시리즈는 기술적인 부분, 특히 DLSS 쪽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것저것 다 다루면 영상 길어지고 집중 안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성능 쪽으로 확인의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RTX 5090의 스펙부터 살펴보죠. 쿠다코어는 21760개로 16384개였던 RTX 4090보다 32% 코어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을 전담하는 RT 코어는 4세대로 바뀌었고요. 성능도 이전 3세대 RT 코어보다 66%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번 RTX 50 시리즈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텐소 코어는 5세대로 바뀌었고요. AI 처리 성능은 3350 AI 탑수로 이전에 4090에 탑재됐던 4세대 텐소 코어보다 2.5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메모리는 32GB 용량의 GDDR7을 탑재했고요. 이전 4090과 비교했을 때 메모리 용량은 8GB가 증가되었으며 메모리 대역폭 및 인터페이스 폭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관련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출력의 경우 4K 480Hz 그리고 8K 120Hz를 지원합니다. 자 일단 스펙만 두고 보면 성능이 이전 4090보다 꽤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뭐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자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풀 H 대상도 기반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그래픽 스코어 기준으로 본다면 5579점이 높게 나왔는데 이걸 성능 수치로 뭐 퍼센트로 본다면 대략 8%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5090은 4K급 이상의 환경에 대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풀 HD급 테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CPU 병목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럼 QH 대상도 기반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으로 본다면 9516점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서 본다면 26% 증가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풀 H 대상도와는 뭐 성능 차이가 다르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6% 아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4K 해상도 기반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점수 기준으로 6591점 높게 나왔습니다. 대략 35%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QHD보다도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3D마크 테스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성능 베이스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를 참고해서 본다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기준으로 대략 35% 성능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5%의 차이가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꽤나 아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레이트레이싱도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는 스피드웨이는 어땠을까요? 스피드웨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측정된 프레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수 기준 4780점 차이가 나고 5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스틸 노매드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요? 점수 기준 4914점 차이로 54% 가까운 성능 차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만 본다면 최근 AAA급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대략 50%가 넘는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요? 포트로얄 테스트 결과를 보면 대략 40프레임 높은 성능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기준 8354점 차이로 한 32% 정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내용만 정리를 해본다면 깡성능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는 4K 해상도 기준 30% 정도의 성능 향상 그리고 여기에 레이트레이싱까지 더해지게 되면 50%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생기지만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뭐 4090 대비 2배 이상의 성능 차이와는 꽤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RTX 50 시리즈의 성능 핵심은 DLSS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죠. 자, DLSS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RTX 4090은 DLSS3로 RTX 5090은 DLSS4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보면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기준에서는 32% 정도 성능 차이를 기록했지만 DLSS를 사용할 경우 2.4배 높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RTX 5090의 성능은 DLSS 그중 RTX 50 시리즈가 나오면서 등장한 DLSS4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제대로 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쯤에서 또 결국 DLSS 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력 소모량과 발열. 이왕이면 깡성능 베이스에서 살펴보죠. 스틸 노매드의 벤치 장면인데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이 함께 적용되면서 50%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당히 높아진 1% 로우 프레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면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온도도 60도대를 기록하면서 공랭치고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4090이 수랭 방식을 감안한다면 2팬의 공랭 방식인데도 5090 파운더스 에디션의 쿨링 성능은
상당히 준수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력 소모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W 후반대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4090 대비 20%가 넘는 소비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레이트레이싱 없고 DLSS 없으면 4090 대비 30%대 높아진 성능, 만약 DLSS가 없고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50% 가까운 성능 향상. 하지만 전력 소모량도 20% 더 많이 소모하고 전력 소모량과 성능에서 본다면 4090 대비 전성비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튼 이제 게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 게임인지 벤치툴인지 이제 헷갈리는 게임,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자, 울트라 옵션이고요. 다이렉트엑스 11 향상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 드디어 300프레임 찍히는 걸 보게 되네요. 프레임 기준에서 90프레임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력 소비량이죠. 500W 후반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에서 본다면 성능은 40% 가까이 차이가 있지만 전력 소모량도 30%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그럼 RTX 50 시리즈 성능의 핵심 DLSS4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울트라 프리셋의 레이트레이싱 항목도 전부 최대 옵션을 적용했고요. RTX 4090 대비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완전히 풀 옵션을 하고서도 4K 해상도에서 200프레임 넘게 뽑아낸다라는 게 정말 놀랍죠. DLSS4를 사용하면서 온도도 조금 낮아지고 전력 소모량도 300W대로 낮아진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결과로만 본다면 4090과 전력 소모량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성능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는, 그렇죠, 요 결과만 두고 본다면 진짜 괴물 같은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펑 2077입니다. 이것도 DLSS4를 적용시켰는데 4090 대비 2.3배 가까운 성능 차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1% 로우 프레임 미쳤죠. 하지만 DLSS4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부하도가 높아서인지 전력 소모량은 500W를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게임인 마블 라이벌스는 어떨까요? 마블 라이벌스에서는 3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전력 소모량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이라면 전력 소모량에 좀 더 꽂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봤을 때 RTX 5090이 잘 나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RTX 4090이 정말 괴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 RTX 4090 대비 30% 가까운 레이트레이싱까지 포함하게 되면 50%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뭐 이것만 봐도 절대 작은 성능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성능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전력 소비량이 허덜덜하게 같이 올라갔다라는 게 참 아쉽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DLSS4를 쓰게 되면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주게 되지만 아직까지 DLSS4를 지원한 타이틀이 많지 않다는 건 좀 아쉽죠. 자, RTX 5090은 누가 보더라도 4K 베이스에, 그리고 최근 4K 모니터들이 240Hz 주사위를 지원하는 만큼 4K 240 환경에 대응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튼 DLSS4가 없으면 반쪽짜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RTX 5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예전에 GeForce Experience,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AB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엔비디아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 내에서 공식적으로 DLSS4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오버라이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임에서는 DLSS4를 강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방금 확인했었던 마블 라이벌스에서 엔비디아 오버라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DLSS4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두 배 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머리가 지끈거리실 겁니다.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잘 나온 거냐 뭐냐, 아마 제가 보는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DLSS4를 베이스로 하는 RTX 5090은 괴물 같은 성능을 뽑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4K 240 게이밍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DLSS4를 지원하는 타이틀이 많아지기까지는 왠지 RTX 4090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게임 쪽의 성능 외에도 컨텐츠 제작 관련 성능 및 AI 연산 성능 쪽의 성능 향상 부분이 거의 미친 녀석이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 쪽만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DLSS4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도 평가는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운하세요. 고맙습니다.